대한예수 교장로회 합동총회 수도권 장로회 연합회가 노숙인을 위한 로뎀나무 제2쉼터 개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병영 회장의 인도로 드린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호평제일교회 박정현 원로 목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획기적으로 바뀌었다며 이곳에서 생활할 형제들도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정 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이곳 쉼터에서 안식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길 바란다며 병원 선교와 쉼터 사역, 평신도 선교사 파송 등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연합회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어둡고 메마른 이 땅에서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과 또 우리에게 주신 소낙배 같은 그 은혜를 또 나누어 갖는 그런 장로의 대결을 소망하고 염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그분들을 더욱더 이 일이 좀 더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권 장로회연합회는 지난 2018년 4월 노숙인들을 위한 첫 쉼터를 개관했습니다.